지금 고백합니다. 가져간 한 사람 내게도 그런 사람이 생겼어요. 그대예요. 다 같이 소리 질러. 지하지만 다시 태어난데도 그때도 지금처럼 사랑할게요. 힘들고 지칠 때 내 옆에서 늘 힘이 돼준 그대. 이제는 내가 그대 옆에서 늘 힘이 돼줄게요. 사랑하는 내 사랑, 눈물 날 만큼 고마운 내 사랑, 평생을 그대 하나만 지킬게요. 약속해요. 박수! 원슈타인 가녀린 너의 어깨로 기대도 모르는 척 해줘. 설명할 힘도 없어 내 왼손에게도 알리지 않은 오른손. 그 안에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상상도 못해. 난 간직했어 널 처음 봤던 날 감에 진짜 구석이 될 거라 정말. 이렇게 행복하게 곁에서 늘 함께 할 거예요. 이제는 내가 그대 옆에서 누렇게 해줄게요. 승희. 사랑하는 내 사랑, 눈물 날 만큼 고마운 내 사랑, 평생을 그대 하나만 지킬게요. 약속해요. 감사합니다. 노래 너무 좋아요. 아, 게시판이 예상외로 너무 의견이 분분합니다. 아 그래요? 라이브인가? 라이브인가? 립싱크인가?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. 예, 예. 너는 확실히 립싱크잖아요. 네, 그럴 줄 알고 조금 했지? 했죠. 조금 했어.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. 아. 자, 이 반응 좀 읽어주세요. 돌아가면. 예. 예. 아. 아 김건우 씨가 정답 반라입니다. 크크크 전라 아니고 반라이브. 아, 반라이브. 전라이브 아니고 반라. 예 반라. 아, 이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. 네. 야, 1677님 와 립싱크를 진짜 립싱크처럼 하는 것도 재주네요. 아, 재정 씨는 거의 좀 엎어서 부른 것 같은데 같이. 네. 그렇죠. 예, 뭐. 아 제일 많이 불렀죠. 원슈랑. 네. 3178님께서 석진 형 제발 박수 좀 맞춰주세요. 혼자 튀려고 노력 안 하셔도 튀세요. 이거 약간 감정이 좀 들어간 듯한 감정이죠. 에러 에러 에러.